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교육당국이 올해 1학기에 예정됐던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학교들은 올해 하반기 실시를 계획하고 있지만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1학기 수학여행을 금지시킨 건 지난 21일. 전라남도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예정된 수학 여행을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기도 어렵고 또 취소하기도 어렵고 마치 이제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지침대로 취소해야죠. 이처럼 현재까지 수학 여행을 취소한 학교는 전남 지역에만 89곳. 대부분 일정을 미뤄 하반기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도와 수도권을 비롯한 선호 지역은 2학기 수학여행 일정이 꽉 차 있어 추가 예약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학기 때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이미 그런 데는 1년 전에 다 예약이 잡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추진하기는 실상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또 날씨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수학여행이 가능한 기간은 9월과 10월 불과 두 달 남짓. 이 짧은 기간 동안 수학여행이 무리하게 집중될 경우 자칫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 금지 기간이 근본적인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철저한 정비의 기간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제 학교 밖의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또 재난 대응, 또 신속하게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대응을 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이 새롭게 개선되어지고 새롭게 마련되어지는. 미봉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수학여행 금지령. 단순한 임시 방편으로 끝나지 않기를 학생과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